도착했습니다. 이제 문제 시작할게요. 네. 첫 번째 문제는 민주 가져올지. 근데 뒤에 레도 있는데 레도 들어보실래? 민주? 아니요. 올래 올래. 올래는 맞아요. 민영 내가 먼저. 민영. 2번. 2번 있을 때 네. 그거를 뜻풀이 하면? 오면 있는 거. 아 민영! 내가 빨랐어. 야 민주가 훨씬 빨랐다. 미디어 판도. 야 민주가 빨랐어. 다시 좀 해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민주가 빨랐어요. 그 예전부터 내려져 오다. 정답! 2차원이면 호떡 두 갠데. 두 번째 문제는 민영, 상설시장은 매일매일, 정기시장은 5일이나 6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틈이 있어요. 정답! 쉽게 2,000원 획득하셨고요. 상식이죠. 네. 몰라. 그럼 바로 세 번째 문제 갈게요. 민영, 광장시장? 오! 정답! 뭐야! 뭐야 어떻게 맞추는 거야? 사람! 민주 민주 아 시장 다 나왔어. 도깨비 시장 땡. 가만히 있으시죠? 너 알아? 그럼요. 민영 남대문 시장 정답! 민영 온누리 전통 상품권 땡. 민주 온누리 상품권 정답! 민주 1970년대 땡. 아 민주 민영 세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. 민주 19세기 정답. 뭐하냐고. 아니 생년월일을 말하잖아요. 아 세기 생년. 아 뭐야. 두 번 문제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아, 지금까지 뭐 별로 어려운 거 어려웠어요. 없었어요. 아. 1번 강원도 봉평장. 정답 3번. 가만히 있으시죠. 만나봐. 진짜 만나봐. 야 조용히 해 조용히. 그래 바꿔요 번호. 아 맞췄잖아요. 다시 내주세요. 거기 끝까지 안 읽었잖아. 아니 원래 인생이 진짜 3번. 진짜 3번이에요. 그러면 번외 문제로. 아 그 노래는 아는데. 경상도와 전라도. 불났지 않아요? 네? 그 뭐 소설 다 알만한 소설이에요? 수능 공부하면 한 번씩 나올 만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. 아, 민주 엄마 부산이잖아. 영마 민주 엄마. 정답 끝났다. 지 누구 때문에 번외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민주 4번. 아 민주라 해. 민영 1번. 민영 1번. 민주 4번. 민영 고기국수. 민영 정답. 하나, 둘, 셋, 오. 마지막 문제는 민주여서 빨랐대요 기술님이. 시작. 싸다 인심이 후하다 종류가 많다. 인정하신가요? 맞잖아요. 맞아요. 뭐 나중에 뭐 맛있는 거 하나 남으면 사줘요. 민주가 15,000원. 민영 9,000원. 4회 때 그 돈으로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.